영혼들도 같이 지금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집안하고. 만일에 내가 남녀가 사귀진다. 사귀지면 니만 사귀지는 게 아니고 너희들 조상도 지금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조상과 니 조상이 합의를 이루어야 이것이 성립이 돼요. 그러게 되면은 이 조상들도 왕래할 수 있어지는 거라. 길이 열려. 그래서 시가집에 그 조상들이 내한테 와갖고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래, 이제 남편한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어. 할매가 그러고 죽었는데. 이러거든. 할매가 내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나는 할매 어떻게 죽었는지 어이 안 오. 그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맞아, 그래 죽었어. 왜 이렇게 오셨지? 알아달라는가 보다. 나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자손들이 바르게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 싹 내려요. 아픈 게 그만 없어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조상들은 알아달라고 오는 것이지 너를 병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미련 들고 그냥 뭐 막무가내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러니까 나중에 지병으로 오는 거예요. 왜? 영혼들은 단순해. 마음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의 에너지가 존재함으로 인간이고 영혼은 분리되면서 육신하고 분리되면서 마음의 에너지가 싹 분해돼서 자기 자리로 가버리고 이 에너지는 영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에너지는 너희가 살았던 모든 파일을 이 마음의 에너지의 6,006개 파일로 전부 다 정리돼 갖고 대자연으로 가버리고 영혼하고 육신하고 분리돼서 육신은 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이 흙으로 돌아간다 다시 흙으로 물로 열로 다 분해돼가 돌아가 버리지만 이 영혼은 영혼대로 따로 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4차원계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4천기에 갔는데 우리 자손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극단순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육신 없지 마음 없지. 그러니까 극단순하니까 연결돼 갖고 인생을 자식한테 걸어놓고 나는 죽었으니까 자식한테 왕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는데 오이 안 해 가이 안 해 네가 모르잖아. 모르니까 내가 표적을 주고 오는 거죠. 죽을 때 나는 이렇게 죽은 표적을 내가 죽을 때 가지고 있던 이것으로 가지고 정지됐기 때문에 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기운이. 이게 내가 아픈 거죠. 이게 내가 이제 우울증으로 죽었다. 이 영혼이 오면 우울한 거라고 막. 근데 이제 영혼들이 차사고로 왜 땅해가 죽었잖아요. 만일에 차사고로 애가 받치자마자 땅해가 죽었어. 그러면 멍하지요. 요 영혼이 오면 멍한 거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멍하단 말이죠 이게. 근데 영혼이 차사고가 나갖고 병원에서 막 아프다가 죽었잖아요. 아픈 거로 갖고 온단 말이죠. 마지막에 무엇으로 집착을 하고 갔느냐, 그거를 갖고 표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암으로 죽으면서 투병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암으로 투병하던 이것이 집착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암 걸린 것 같은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진이 많아요. 병원에 가면 전에는 왜 이게 기계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어떻게 아프냐고. 그러고 가슴에 대놓고 톡톡 쳐봐. 이게 지금 그 와가 있을 고기에 튕기 아프죠. 이게 암이라고 이러거든. 째본 게 없는 기라. 그럼 덮어놓고 수리했다고 수리비를 받아보네. 이게 요는 이제 오진이 많은데 수술해라 걔가 수술하고는 수술해갖고 딱 열면 없거든요. 없으니까 열었으니까 그냥 수술한 걸 내가 이 비용은 다 받고 수리했으니까 수리비를 다 받고 보내는 기라.
그래 째쓰니까 자꾸 약 먹고 또돈 벌고 이래. 그러니까 그 보내고 나니까 다음에 되니까 또 아프단 말이죠. 또 아픈 게네. 또 가니까 이게 수술 또 하면 또 돈 되잖아. 여러 보면 없어. 이런 게 오진이 우리는 엄청나게 많았던 민족이에요. 응? 근데 우리가 막 머리 아파갖고 팍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그 뭐 지금 한 15년 동안 지금 아프단 말이죠. 이렇게 아빠가 15년 아프면 니 죽었어야 돼. 무슨 일이 사단이 났어야 되는데 계속 뭐 이카면서 또 살고 이카면 또 살고 있어요. 요거는 기운이 들어와 맨날 들락거리고 있던 거거든요. 이게 붙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는 건 기운을 바르게 다스려 영혼들을 이렇게 탁 불러서 다스리고 딱 하니까 그만 뭐 이렇게 그 내일부터 금하게 하는 기라. 15년 아프던 게 왜 당장 났노? 이거는 영혼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작용하고 있던 것들이다. 이제 스승님한테 와가지고 뭐 20년 30년 지금 고질병들 지금 이렇게 와갖고 스승님한테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없어졌잖아요. 이 없어진 것이 이것이 그만큼 고질병이 왜 며칠 만에 없어지냐. 이거는 기운이 차고 들어와서 이 작용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내가 지금 몸에서 지금 이상이 있어갖고 육신이 변질돼가지고 아픈 거다 이러면 며칠 만에 없어지질 않습니다. 완화는데도 기운이 좋아지니까 완화가 되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즐겁게 내가 다니고 생각을 다른 데로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는 신경을 너무 안 쓰면서도 내가 운동이 저절로 돼갖고 완화가 돼갖고 좋아지는 거는 있어도 이런 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들이고. 근데 요런 식으로의 이제 낳는 것들이 전부 다 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는 우리 민족한테는 특이한 병. 그래서 70%가 오진입니다. 70%가. 그, 뭐, 이게, 뭐, 그런 게 전부 다, 절에 가서 낳는다든지, 교회에서 낳는다든지, 도인한테 가서 낳는다든지, 박수한테 낳는, 이런 거는 전부 다 병원에 가서 오진들 받는 것들이에요. 이게 70%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병원이 많이 생긴다. 삭삭해 먹는 그게 전부 다 우리 절에도 사사병운이에요. 아니 아픈 사람 나사준다 오라 이렇게 놓고 거기서 수술해 준 것도 약 준 것도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런 병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알면 스스로 너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걸 끌고 누구한테 지금 이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사준다라고 너희들을 지금 내한테 머물게 했던 이렇게 했으면 이제 공부를 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겠고 이런 좀 이제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걸 너무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냥 천도나 해주고 뭐 이랬지 천도 해주는데 또 내가 뭐 천도 어떻게 되는 건 줄 알아? 니는 모르니까 앞으로 또 니가 처리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 조상들이 오면 몇 번만 내가 요렇게 처리를 하면 처음에는 한번 갔지만 다음에 또 올 수도 있고 몇 번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의지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컸어요. 이제 안 하려고 들이 이분들은 그만한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처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의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부 다 신줄이 엄청나게 센 사람들이 아나로고는.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전부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출몰을 한 겁니다. 조상들이. 우리 시대에. 엄청나게 출몰을 해놓으니까 이걸 갖다 전부 다 풀기 위해서 쫓아다닌 게 절이고 교회고 도파고 전부 다 몰리가갖고 이걸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조상들이 전부 출몰을 다 했다. 나무 잎에도 신이 나린다 할 정도로. 이 조상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출몰을 해갖고 전부 다 연결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당신들이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을 해갖고 온 거라. 요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다스리지를 못하고 계속 끌고 왔던 거니까 이제부터는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고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는 스스로 다스리라.